서사3 선정을 베풀겠다는 다짐. 자, 소양강 나린 물이 흘러내린 물이 이런 뜻이야. 흘러내린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어디로 흘러들어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겠니? 한강으로 가겠지. 한강으로 흘러간다. 한강으로 흘러감. 한강에 누가 있어? 임금님 있지, 그지? 임금님 있으니까, 아, 저 강이, 저 소양강물이 한강으로 가는구나. 아, 임금님 계신 곳인데. 그러면서 임금님 생각을 하는 거야. 임금님 생각하는 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연군지정. 고신 거국에, 자, 외로운 신하가, 고신 거국은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하도 할사.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하다 많다지, 그지? 왜? 나라 걱정에, 나라에 대한 근심에,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머리가 하얗게 쓰였다는 거야. 하얗게 쌤. 자, 나라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지? 우국지정. 동지밤 교세와 북간경에 올라하니. 동지에서, 동지는 동주 철원이야, 철원. 자, 철원이고요. 밤 겨우 세와. 동지에서 밤을 겨우 세우고, 북간정이야. 북간정이라는 곳에 올라하니 올랐다는 거야. 동지가 옛날에 철원이야. 옛날에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천원으로 도읍지 옮기잖아, 그지? 그곳이야. 근데 북간정이 올라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삼각산을 보는 거야. 삼각산은 북한산이야. 북한산 청와대 뒤에 있는 게 북한산이지, 그지? 그럼 누가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이 북간정에 오르니까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마며는 웬만하면 이런 뜻이야. 웬만하면 베리로다. 자, 삼각산이죠. 여기 북간정에 올라가 보니까 저기에 임금님 계시는 삼각산이 보일 듯하네. 그럼 또 누구 생각하겠어? 임금님 생각하겠지. 임금님 생각하는 거 뭐라고? 영군지정. 구강궁궐터의 궁예왕,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철원이지, 그지? 철원은 옛날에 궁예왕이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도읍지를 철원으로 옮겼단 말이야. 그때 궁예왕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오작은 까마귀 오자,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이고 있는 거야. 옛날 궁예왕이 살던 대궐터에 까마귀 까치만이 지적이 있어. 궁예왕의 그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 이거 뭐야? 인생무상이지. 인생무상. 청고흥망을 안 한다, 말안 한다. 얘들아, 까마귀 까치들아, 청고에,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걸너 아니 모르니? 이렇게 니은다는요, 음운형이야. 니은다, 2인칭 음운형 문장이고, 음운형이고요. 니네들 아니 모르니? 자, 아는가 모르는가? 까마귀와 까치에게 묻는 말이고. 해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해양은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지명인데, 여기 밑에 보면, 네, 급자, 내 이름이 마침 같다고. 마침 같다, 어디에? 자, 마침 같으시고, 뭐하고? 옛날에, 자, 중국의 급장류란 사람, 이거 중국 한무제 때, 이 해양이란 이름에, 해양태수 이름이야. 해양태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엄청 정치를 잘했대. 태수 이름인데 그 사람이 다스리던 그 해양이라는 지역하고 지금
자기가 화자가 있는 해양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딱 같다. 그러면서 풍채를, 모습을, 이 급장류의 모습을, 엄청 정치를 잘한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게이고,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뭐, 내가 엄청 정치를 잘할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할 테니까 기대해봐. 이런 거야. 엄청 선정. 정치를 잘하는 게 선정이지. 선정에 대한포부가 드러나 있어. 대한포부. 자, 어디 갔니? 소양강을 보고요. 한강을 떠올리면서 누구 생각한다? 임금 생각한다. 그치? 임금 생각하니까, 임금 계신 곳까지 가니까 임금 생각하지. 임금 생각하는 걸 뭐라고? 영군지정. 그리고 해양은요, 강원도 북부에 있는 지명이지, 그지? 중국 한나라 때 중국 고을 이름과 같은데 이 고을을 누가 다스렸다? 급장류라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매우 매우 잘 다스렸대요. 그래서 왓치해양, 가만히 누워서도 해양을 다스렸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해양을 잘 다스렸다는 소리야, 급장류가. 그러므로 급장류 풍채를 고치아니 볼게이고, 적 강원도 해양이라는 고을 이름에서 중국 해양이 생각났고, 그 해양을 엄청 잘 다스렸던 급장류가 생각나서 나 정철도 급장류처럼 엄청 관동을 잘 다스리겠다는 뭐야?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난 거지. 지금 이제 아까 원주였지. 원주. 그리고 소양강 춘천이고요. 동주 철원이고요. 북간정에 올랐어. 그래서 뭐 궁항에 대골터 보고 해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간정에 올라가지고 뭘 보니? 임금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가 철원이 옛날에 자 궁예양의 궁글 트니까 궁예양은 그 위험을 자랑하는 궁예양은 없고 까마귀 까치 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느껴? 인생 무상을 느낀다는 그 얘기지.